이번 영상은 캠핑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덕션 구매 후 테스트 영상입니다. 비 오는 날 뻘짓거리 한번 합니다. 리퍼 제품 3만원에 구매한 인덕션입니다. 성능이 좋아서 4개나 구매했어요. 안 보이네. 100% 상태고요. 100% 상태에서 인덕션 사용해보고 몇 프로 없어지는지 보겠습니다. 제 배터리는 480암페어입니다. 우선 넣고 참고로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리퍼 제품 3만원 주고 샀습니다. 뭐 정상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요 정도면 라면 하나 끓일 정도. 자, 테스트 하겠습니다. 틀고서 한 20초 정도 지났고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팔팔 끓는데 2분 한 30초 정도 걸리는 듯합니다. 자, 라면 하나 삶아 먹을 시간 정도 끓였더니 한 3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. 480암페어 기준 2% 따랐습니다. 이만하면 쓸만한 것 같습니다. 송풍기가 이제 꺼졌고요. 송풍기가 꺼졌을 때 전원 코드를 뽑으시면 됩니다. 전원 끄면 안에 송풍기가 한 3, 4분 정도 도는 것 같고요. 인덕션을 식히는 과정이죠, 이게. 성능 완빡. 자, 이상 3만원짜리 인덕션 테스트였습니다. 인덕션 켜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요. 켜지고요.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. 메뉴 누르면 뭐
뭐, 후라이, 보온, 물끓임, 수프, 우유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그냥 가열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 키면 1200W부터 시작하고요. 200W로 줄일 수 있고, 이렇게 올리면 2000W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올리자마자 바로 끓기 시작하네요. 원력 세기는 1000W만 놔도 음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. 그리고 사용 후에는 송풍기가 꺼진 후에 전원을 뽑으세요. 이상 3만원짜리 인덕션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. 캠핑용으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.